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잘 아는 한 젊은 기자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박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공박사님이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 젊은 기자분에게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단 1% 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그런 탄성이 흘러나올 정도의 분석 결과를 앞에 두고 입을 다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기자분의 연배가 저보다 한참 아래인 건전 염두에 두면은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결기라든지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말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부정선거 같은 것은 없다고 굳게 믿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때 농격으로 이름을 날렸던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은 진지하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발표한 21대 총선 자료 또 총선을 분석한 자료를 한번 정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그런 기회들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우선은 어떻게 전국의 253개구 지역구 가운데서도 단한 곳을 빼놓지 않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 득표율이 어떻게 모든 지역에서 당일 득표율보다도 10% 이상 정도 앞설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한마디로 여당을 지원하는 것과 야당을 지원하는 그런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동전 던지기와 같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2의 253승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분의 1의 확률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다음 또한 가지는 어떻게 전국의 1758개 동 단위의 투표소 가운데 1752개, 99.65%가 그런 동 단위의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플러스 10% 이상 높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2의 1752승분의 1로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758개 가운데 단 6개가 그렇지 않은 확률이 발생한 것이죠. 아마 그 6개 가운데 심상정 후보의 지역구가 포함됩니다. 아, 이곳은 손을 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전국의 1758개 개표소 가운데서 미래통합당은 1474곳, 83.85% 지역에서 사전 득표율이 항상 당일 득표율보다 낮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10% 이하로 말입니다. 아마도 여기도 1474군 되지만 전남과 광주와 전북 지역을 아마 포함을 하게 되면 1460 혹은 50 얼마 정도로 1700 이렇게 올라가겠죠. 1700한3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99%가 다 올라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을 보면 83.85%지만 그 숫자에는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전남과 전북과 광주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세 군데를 포함하게 되면은 1720 혹은 30 얼마 정도가 나오겠죠. 98%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4.15 총선의 사전선거 개표 조작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 선거 조작으로 승리할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는 한, 국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국민을 우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선거법 개정 작업, 무리하게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몰라도 돼. 아마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국민들을 뭐뭐처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한 이렇게 거친 개입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것처럼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손을 댈 수가 있다면 또 손을 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그러면은 다음에는 성역이 없는 거죠. 모든 것에 그게 헌법이든 체제든 뭐든 간에 손을 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 우리가 2차 사고, 3차 사고를 좀 동원해서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누군가는 의혹을 제기해야 되고 이따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두고 입을 다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과 후보자들은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되고 당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가능한 모든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을 증거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자기기에 대한 증거보전을 일체 허용 안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전자 방식으로 이뤘는데 지금 판사들이 받아들이는 대부분은 그냥 투표함, 선거인 명부 정도를 보호해주는 거지 개표기,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증거보전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증거가 제출이 됐으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엄청난 부정이 불이한 그런 일의 발생 가능성을 앞에 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한국에 앞날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와 관련된 아주 큰 그런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 의혹을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의향이 없다, 의지가 없다, 아예 막 됐다 막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 나라가 뭐가 되겠냐 이야기죠. 옳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2차 사고, 3차 사고를 동원하면은 이번 사건을 해결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한국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